자식 눌러버릴 자신 있는 거지? 확 밟아버려. 넌 할 수 있잖아. 저 교감쌤,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게... 범인은 선생님 말했습니다. 잡아내세요. 당장 잡아내세요! 당장! 제가... 꼭 찾아내겠습니다. 난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는다. 어떻게 우리 반에서 학년과 반까지 밝힌 거 보면 녀석은 아주 대담하게 드러내서 도전한 겁니다. 재주 있으면 한번 잡아봐라.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꼭 잡아내야 합니다. 우리 학교와 우리 반의 명예를 위해서도 꼭 잡아서 처벌해야 합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당장 잡아내세요, 당장! 진짜로? 야, 얼마 열렸든지 상처가 도루터져서 피가 철철 나고 네. 양호 선생님 막 뛰어오고 진짜 난리가 아니야, 난리가 아니야. 네. 진짜 난리가. 야. 근데 누가 그랬을까? 혹시 너 아니니? 뭐? 아니, 너 잡으려고 있어. 나냐? 야야, 용준이는 그런 배짱도 없는 놈이야. 아유. 그래, 생각한 게 정말 누굴까? 우리 반에 갔겠대. 진짜? 그래? 누군지 걸리면 정확감이다? 맞아, 딴 사람도 아니고 교감이야, 교감. 나는 최소한 퇴학이라고 봐.
마저 최소한 태약이야. 이들도 교감 선생님을 다 알고 있을 거야. 범인은 우리 반에 있다는 것도. 여기 이필적과 이필적은 같은 사람일 거야. 송호진. 그렇지 않아. 어진이가 뭐하러 그런 짓을 했겠어?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야. 네가 전문적인 필적 감정사라도 돼? 함부로 사람 의심해서 어쩌려고 그래? 어진이는 내가 알아. 절대 그런 일 하려가 아니야. 그럼 네가 송호진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어? 어제 새벽 1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송호진이 뭘 했는지 네가 봤어? 난 그 시간에 잤어. 하지만 김명서,